둘이 왜 저래 진짜? 형님이 연설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연설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깊게는 제가 더. 전 현서랑 10년 됐고 한때 썸남이기도 했고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 남자친구 vs 10년지기 남자친구 누가 더 현서를 잘할까.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한 번씩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 지민이 진짜 다시 살 것 같아요. 박현서는 남친구한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얘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다 봤어요. 저는 저도 지면 자신 살 것 같아요. 2박 3일 호텔 스위트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숙식 가지고 VS 저는 영웅까지 갈아놓은 자동차를 하루 동안 빌려줄 거였습니다. 오빠 이겨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심장이 막혀서 구독자 수는? 23만 4천 명. 몰랐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역시 누구 답한 질문입니다. 현서의 현재 몸무게는? 57kg. 잠깐만요. 거짓말 쳤어요 지금. 58이에요. 어? 자, 현재 몸무게는 들어가겠습니다. 258이. 네, 지금 59야 뭐요? 제가 심판이기 때문에 대보고 58이 나오면 기동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59가 나오면? 무승부. 무승부입니다. 아니 나만 비참해지는 거잖아! 목걸이 풀어. 네, 멘트도 안 풀어. 아니 신발만 풀어. 아니 왜냐면 밖에서 58인걸 제가 알아요. 내 오빠 나 60이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래봤자 너 58일 것 같은데. 자 이제 올라갑시다. 진짜 이제 딱 깔끔하게 갑시다. 자 갑니다. 선자? 은선이 영웅의 성함?
와. 와. 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그래. 기석 씨랑 오늘 했잖아. 아, 제가 사실 카톡이 있고. 아. 근데 내가 맨날 저녁에 먹을 때 기석 씨가 차려준 밥살 인사 맨날 보내라고. 아. 와. 근데 저 진짜 이분의 추악함을 오늘 알았어요. 연서 씨의 가슴 사진 75D. 기석 씨 어머니 성함은 아, 죄송해요. 아니 어머니 와. 아니 어머니 와. 아 다음은 둘이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도 스케치북입니다. 현서의 술버릇은? 2번.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전 다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같이 써도 되네. 이거는 저 형님이랑 동맹이에요 지금. 아 이건 저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폭로전으로? 네, 폭로전으로 할게요 그냥. 이번 거는 네. 진짜 폭로전으로 갑시다. 한번 하나씩 폭로. 네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는 진짜로 솔직히 똑같아서 그래요. 저부터 하나 얘기할까요? 네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쌍욕을 해요. 이거 X야 갈 얘기 다 나갔어? X야 목을 졸라요. 째려봐요. 찍겠어. 미안합니다. 미안해. 꼬집는 게 너무 세요. 꼬집기! 꼬집기! 다리로 목 헤드락 걸어. 다리로 목을 쫄라요. 행동 힌트. 오빠랑 이거를 많이 했나 싶어. 어? 과연 이게? 아니 아니. 아 내가 죄송해요. 아 현서가 술 먹고 많이 해서. 네. 한 다음 손님 읽어주세요. 네. 현서 슈퍼는 편의점에서. 아 울기 까고. 아. 울어. 야. 말 걸지.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되죠? 3대 4. 기동님 3. 네. 남자친구분이. 아. 빨리. 지금부터 저 진짜 이제 누릅니다 이제 진짜로. 읽어주세요. 연애 경험의 횟수는? 저 빠르게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이 아시는 거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섯 번 갑니다. 땡. 저까지 포함해서 세 번? 아 형님 진짜 잘 먹었다. 세 번 하셨습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세 번 아니면 형서랑 따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땡! 여기 좀 하자. 일곱 번. 일곱 번.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일곱 번. 땡! 와 진짜 연애 많이 해! 아니! 나랑 얘기한 건 다르잖아! 그냥 현설 위해서 여덟 번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게 참고로 초등학교 때부터 쓰였어요. 아~ 아~ 오빠 사랑해. 나도 맞는 여자 많잖아. 고백이랑 승무원이랑. 나 승무원도 만났고 고백도 만났는데 나한테 긴장을 여자 처음 만났다. 형님 여기서 전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쓰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나 무언요. 현철 지내니 지내고 있어? 나는 만나고 있어. 우리 잘 살길 바래. 메종 프랑시스 커져. 정답입니다. 와! 피쭈? 피쭈 정답입니다. 와! 지그재그? 지그재그 정답. 맞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주세요. 쓰는 생리대 브랜드. 탐폰 귀에요. 이걸 왜 하시나? 저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까지 모든 질문이 이제 끝이 났고 최종 스코어가 그때 10이요. 아. 어떻게 언제 가요? 어떻게? 그때 가세요. 그때 가세요. 와,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지금. 와, 지금.
형 지금 촬영 중에 욕하면 안 돼요? 형 선서 2박만 좀 예약 좀 해주세요. 언제 오는데? 극 성숙이 돼요. 와. 형 2박 수영장 오크랩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 조식까지? 네 형 하여튼 제일 좋은 방. 네 형 아침 조식 오크랩 다 해주셔야 돼요. 수영장. 와 오케이. 와. 네. 나 못 봐. 그 대신 세이트 정보 잘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자 이렇게 남자친구 vs 10년지기 남자친구 누가 더 연설 잘하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존나 다준상이에요. 아 그래도 뭐 승부는 승부니까. 저라는 관문을 이제 넘으셨는데 그 다음 관문이 어마어마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또라이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애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생리대 아는 거에서 좀 충격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오늘부로 이제 현서의 남자친구분을 정식으로 저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예. 아름답게 끝냅시다.